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전세 사기 문제, 이게 다 문정권 때문에 발생한 거다 하지 않습니까? 정치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식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경제 이론을 완전히 쌍그리 무시하고 내가 잘났네 내가 똑똑하네 해가지고 한 번도 검증받지 않는 그런 이런 경제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 도탄에 빠지지 않습니까? 전세대출을 막내해줘가지고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문정권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도 울려다니며 박수치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야 여러분들 그런 걸 깨우치겠냐. 내가 좌우익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세 사기, 가계대출 폭증, 좌파 정권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지 잘난 맛이 뭡니까? 경제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저렇게 강행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역사상 가격 규제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 그냥 나라를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뇌물 좀 먹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나쁜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죠. 여러분 보시죠. 오늘 주간조선에 김원종 부동산학 박사라는 분이 글을 아주 잘 썼네요. 문정부가 뿌린 전세 사기 씨앗 네 가지. 그냥 정책 실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만연하게 됐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만의 고유 제도로 전세 제도가 주극 사닥다리를 열면 올라가는데 대단히 선기능을 해왔는데 어째 문정권 하를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전세 사기가 뭡니까? 온 곰팡이처럼 퍼졌냐.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한두 건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정책에서 비롯됐다. 다주택자는 악마니까 임차인은 불쌍하니까 악마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주택자들 먼저 중과를 하고 임대차 여러분들 하는 그런 임대인들을 다 여러분들 박해를 했으니까 2분포로 나눈 다음에 선악으로 나눈 다음에 때려잡은 겁니다. 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게 좌파 정권의 아주 좌파 정책의 이런 전형적인 특성이죠. 예. 분리한 다음에 선악으로 나눈 다음에 예. 악을 징벌하는 겁니다. 그 악을 징벌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대부분 반시장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뭐죠? 예.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김일성이 죽기 전에 당 일꾼들아 이런 부탁하는 그 녹취록이 월간조선에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94년 언젠가 김일성이도 선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인민들 여러분들 흰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지와 관계없는 겁니다. 완전히 반시장적인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국가를 이끌기 때문에 저 인민들을 다 도탄에 빠진 겁니다.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 경제를 이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두 번째, 지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지나치게 높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도 전세 사기를 확대 재생산했다. 그래서 완전히 국민들 빚더미 올린 겁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23조 원에서 2012년도, 2017년에 급증해서 2021년 만에 180조 원까지 폭증했다. 전세금이 오르게 해가지고, 그냥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180조 원까지 불풀 올려놓은 겁니다. 나쁜 정책이란 것은 완전히 국민들을 뭡니까? 도탄에 빠뜨린 거죠. 세 번째, 최대한 뭡니까? 약한 자들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세입자의 전세 자금 대출을 최대한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그것이 사기꾼들의 호재가 된 겁니다. 경제는 선한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장 원리를 따라야 피해가 적은 거죠. 예, 이런 정책을 쓴 겁니다.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 억제 정책 역시 전세 사기꾼을 양산한 데 일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고유를 세금을 부과해서 임대사업자 면허 반납을 강요했다. 완전히 전체주의 체제 이름들 정책을 집행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코로나 이름들 19가 진행돼가지고 다가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이름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거든요. 선거를 여러분들 그냥 장악당하게 되면은 문정권 말기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예,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그릇된 민간 임대주택 정책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임대사업을 영위했던 착한 임대인들을 시장에서 내쫓았고 대신 빌라왕 오피스텔왕 같은 사기꾼들을 불러들은 호객행위를 한 셈이다. 아주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딱딱딱딱 정리를 해주네요.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그런 제도를 완전히 헝클어버린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거는 용납될 수 없다 이야기죠. 국가가 어떻게 모든 피해자들이 보상해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다시 강조하지만 연쇄적인 전세 사기 발생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과다 대출 보증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런 전세자금을 이렇게 또 줄이면은 표를 깎아먹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힘든 거죠. 참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예. 표는 얻어야 되고 표를 얻으려면은 포퓰리즘 정책을 써야 되고 포퓰리즘 정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든 뭡니까? 퍼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파열음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대통령이 되면 좋은데 대통령 한 번 되면 올라갈 때도 없는데 눈 딱 감고 뭡니까? 나라를 위한 일에 그냥 매진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다 보니까 국가는 그냥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